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본 이론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뭐, 시험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그렇게 옛날처럼 막그 이상한 문제라든가 틀리기 위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되게 이제 평이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어떤 영어 시험이든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뭐가 중요하겠죠? 네, 어휘입니다. 어휘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죠? 기본적인 어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책의 앞부분에서는 최중요 기본 어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되신 분들은 아마도 상당수를 이 어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유 있는 단어를 모르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최중요 기본 어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7페이지에 뭐 생활 영어에 관련된 어휘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8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이제, 영어를 좀 재밌게, 좀 쉽게 좀 외워보기 위한 연호학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문장으로 보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요게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공부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요한 세트가 단어 테스트가 있을 거야. 그죠? 예. 근데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각각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 먼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어프로치한 단어는 뭐하다? 예, 접근하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접근하다.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보시면 이제 통로 입구가 있는데, 밑에 보세요. The plain approach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only approach가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네, 그래서, 자, 다 아시겠지만, 하나만 더. 그죠? 자, 어프로치한 단어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무슨 자리에 있는지, 명사의 자리에 있는지, 무슨 자리에 있는지, 동사의 자리에 있는지는 알아야죠. 적어도. 그래서, 그 예문의 첫 번째 보시면, 더 플레인이 뭐고? 예, 더 플레인이 주어고, 어프로치가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알잖아, 그지? 예. 비행기가 뭐 했다? 불러줘 뭐 했다? 접근했다. 아, 이게 동사 자리, 어프로치 뭐 하다? 접근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the only 어떻게 돼 있어요? 불러줘. 어떻게 돼 있어? 어프로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요거는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니까 이건 뭐야? 아, 명사죠. 이거 접근하다고 이건 뭐예요? 명사니까 뭐겠어? 접근이겠지. 근데 원래는 접근은 아니야. 왜냐면 이제 원래 입구 통로의 뜻이 명사로서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냥 접근해도 문장이 뭐할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주어 자리로서 뭐 접근. 저 뒤에 보시면 동사가 뭐가 돼 있어요? was, blocked가 돼 있지, 그죠? 네. 그럼 접근이 뭐 했다는 얘기죠? 블록되어졌다는 얘기죠? 막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뭐가 막혔다?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로서 입